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BMW에서 선보인 BMW iX, 그것도 50 퍼스트 에디션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BMW SUV의 전기차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 이제 50 모델이라 가격이 1억 4천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BMW iX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제 시그니처 포즈네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시그니처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MW 김승일 과장입니다. 오늘 요 전기차 갖고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거 어때요, 지금 반응? 반응은 지금 엄청 뜨거운데. 네. 차가 지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차가운데요? 반응만 뜨겁다고요? 저희가 여태껏 딱 차를 갖고 오면은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할인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없다면서요, 아예. 네, 이 차는 없어요 지금. 할인 무. 거기다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보조금도 없고. 네, 그냥 보조금도 쌩 없어요. 사야 되네요. 네. 라이벌 차들에 비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사보기 전까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주행을 몇 번이나 해보고. 네. 여러 가지 기능도 만져보고 해보니까 1억 4천? 해잔데? 라는 좀 생각이 해잔데? 들더라고요. 해잔데? 네. 와, 대박. 진짜 한번 타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 전기차 다 타본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봤어요. 저를 만족시켜준다는 거죠, 분명히. 만족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로 그릴, 요 키드니 그릴이 잘 어울린 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세로 그릴은 세단에 안 어울려요. SUV에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부터 요 굵기 있잖아요. 요 굵기가 진짜 굉장히 굵어요. 요 굵기, 넓이, 길이 다 제 상징 같아요. 요 키드니 그릴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스크라치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복원을 해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막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졌을 때도 자동으로 복원을 다 해주는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최초로 스크래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네. 차 사시고 나서 이 정도 해야 최고의 딜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하시고 그때 하시죠. 그리고 현재 40하고 50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50 모델이라 이쪽이 블랙으로 돼 있고, 40 모델은 이 차체 색깔하고 다 이렇게 똑같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막상 비교해놓으면은 50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M 패키지에 그때 그 앞에 뚫려있는 그런 느낌처럼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진짜 좀 과하게 커요. 하지만 남성적이고 이쁩니다, 여러분. 근데 여성분들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1억 4천만 원대 모델답게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요 가격이면 이제 요게 상징으로 들어가줘야죠. 요거 없으면 되게 섭섭하죠, 레이저는. 그리고 요쪽을 누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워셔액을 넣는 부분이 나와요. 멋있는 부분이었다가 딸깍 열어서 저 그냥 화장실 가는 느낌? 급할 때 어때?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니, 저한테 주변에서 이 iX를 막 물어보거든요. 네. 이 차는 그러면 기본 어떤 모델의 SUV냐? 그래서 저 그냥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냥 X5의 전기차 모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이 차는 짬뽕차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전장하고 전폭 같은 경우는 X5, 그리고 이 전고 있죠, 차 높이, 요 높이는 X6, 그리고 요 휠 있죠, 휠, 이 휠 아치하고 휠은 X7이라고 하는데 이건 살짝 너무 끼어 맞추기 아닌가요? 그 정도 돼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휠 크기로 X7하고 같다 이러니까 이건 좀 X7을 어떻게든 한번 끼워준 것 같다. 옆모습을 보면 X6 같고 앞모습하고 뒷모습을 보면 X5 같은 느낌이에요. 다 잘 어우러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우러졌어요. 이쁩니다. 여러분, 제 BMW가 진짜 휠 맛집이잖아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그럼요, 제일 이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디자인으로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요 휠에 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에어 퍼포먼스 휠이라고 하는데. 네네. 노면 소음도 줄여주고. 노면 소음? 네, 네. 에어로 다이나믹스 개선을 위해서 공기 저항도 줄여주기 위한 경량화도 있어요. 또 경량화까지 되고요? 네. 근데 그럼 이젠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다 갖췄네요? 다 갖췄죠. 그리고 여러분, 22인치예요.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게 22인치라고 해서 가까이 왔거든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게 퍼스트 에디션이라 이렇게 휠이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 모델은 이제 그냥 50이 나면 이거랑 휠이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M의 상징, 푸른색 M의 상징,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교양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옵션 없으면 차 어떻게 사겠어요? 유턴 못 돌면은, 그죠? 이 차 같은 경우는 4.5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보통 딱 붙어서 돌면은
이 차선 반까지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쁘게. 여러분,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금색, 청동색인가 금색인가. 이게 만약에 퍼스트 에디션이 아니면 어떤 색으로 나와요? 지금은 아마 검은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퍼스트 에디션을 사야만 이 색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이 청동색이. 제 거 벤츠 같은 경우는 손을 대면 휘잉 나왔다 휘잉 들어갔다 이렇게 되고, 제일 불편한 점이 진짜 추울 때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안 나와. 언제 나오냐. 이 차는 바로 여기다 손을 넣으세요. 딱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리스. 리스는 몇 개월? 60개월. 미안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돼가지고요. 요쪽 부분 요런 게 프레임이 없으면은 일단 디자인적으로 먹어주거든요. 아, 이제는 뒤에 미쳤구나. 크리스탈 보여요? 이거 떼서 선물로 하나 줘요?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뭐라도 줘요. 뭐라도 줘요? 저 보석을 박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퍼스트 에디션이라 바우 앤 윌킨스 이제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바우 앤 윌킨스 하면 어차피 좋은 소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충전하는 곳. 근데 이 차는 그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가요? 지금은 520 정도? 요즘 대세 뒷모습이죠. 진짜 이 얇은 실눈, 요 눈이 진짜 요즘 뒷모습의 대세 같고요. 요 뒷모습만 보면 X6를 연상시켜요. 와, 요거 요즘 BM 디자인 잘 뽑는다. 요 부분만 좀 위에 붙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과연 또 우리가 얼마나 실용적이게 탈 수 있는지. 트렁크. 트렁크 크기가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가장 깜짝 놀란 거는 요쪽에 비상등이 또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어떨 때 써요? 요쪽 안에 비상등이 있을 때는?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항상 트렁크를 열어놓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보시면은 지금 비상 깜빡이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트렁크 열어서도 깜빡이를 켜서 보일 수 있게.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아, 그리고 이쪽 재질이 뭐 양털 재질인가요, 이거? 카펫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일반 트렁크보다 좀 더 괜히 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트렁크가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차박하고 있는데 비상등 딱 키면은 사람들이 조명 때문에 다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무대 효과 아닌가요, 그분들? 네, 그럼 다 이렇게 키스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리 비켜드릴까요? 문 부드럽게 열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열리면서 벤츠의 S클래스 같은 이 느낌 시트 한번 봐보세요. 야, 이거 솔직히 S클래스 따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시트가 올리브 잎 태닝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적인 가죽이어가지고. 네네. 벤츠랑은 다르죠. 이제 BM 시트가요, 진짜 이제는 뭔가 쇼파 느낌 나지 않아요? S클래스 같이? 자, 이제 제가 얼마나 푹신한지 한번 앉아볼게요. 오, 푹신하네. 그 패딩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네네. 롤스로이스의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중요한 게 또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이 프레임이 롤스로이스예요? 네. 아, 뭐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그렇죠, 같은 회사죠 저희. 그리고 또 이제 7시리즈에 들어가는 카본 코어 기술. 아, 카본 코어까지 이게 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딱딱하잖아요. 아, 만져보세요. 만져보셔도 돼요. 카본 비싼 거니까. 긁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 잠깐. 긁지만 마요? 손톱 한번 먹고. 안 잘랐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이쪽 그 부분이 이제 하나로 이어나서 이제 정말 심플해졌네요, 실내가. 좀 살짝 테슬라 느낌이 나기도 한데 훨씬 이뻐요. 자, 비교 불가. 요 내비 화면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엔 어떤 내비가 들어오든 거의 핸드폰으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내비를 많이 쓸까도 좀 고민이긴 한데, 드디어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왔대요. 이 시트 안에도 스피커가 들어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울려요? 시트가 같이? 네, 시트도 같이 울립니다. 쿵쿵 이렇게? 네. 거의 그럼 클럽 분위기겠네요, 완전히. 그쵸, 거의 뭔가 뮤직룸 같은 느낌? 아, 요 안 전체가요? 네. 좀 콘서트장 같이? 그쵸. 아, 이제 요즘 BM이 이제 크리스탈을 되게 즐겨 쓰는 것 같아요. 요쪽 부분하고, 아, 여기 또 뒤에 나무를 다 비춰놓게 만들었네. 되게 이제 좀 중요한 점은, 아, 컵홀더 위치가 조금, 아, 좀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팔이 이렇게 꺾여야 돼요. 요쪽에 좀 물건을 좀 많이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 뭐 무선 충전이라던가 이런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요쪽에 뭐 USB 포트라든지 커피 포트도 없어요. 요쪽, 요 밑에 다 있어요, 요 밑에. 요 밑에 좀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과장님, 근데 문 여는 버튼이 없어요? 어떻게 열어요? 문 여는 버튼은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 네. 아, 이게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밀고 나가라고? 네.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안에서 이렇게 손 꺾어서 힘쓸 일 없고? 그쵸. 핸들이 이제 드디어 완전 심플하게 바뀌었네요. 진짜 이제야 좀 전기차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요쪽이 이렇게 다 꺾여 있어요. 뭔가 D컵도 아니고, B컵도 아니고, C컵도 아니고. 이동할까요? 네. 네. 진짜 전기차의 최대 장점, 가운데 턱이 없어서 뒷자리가 굉장히 강하라고요. 저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네. 그럼 이거 바깥에서도 이 차를 보면 불빛이 보이겠네요? 그쵸, 살짝 보여가지고. 네. 뭔가 안쪽에서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잘 나오죠. 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쓴 거네. 네. 하나 단점으로 뽑자면은 선블라인드가 없어요. 전 선블라인드 또 성의자거든요. 요 다리 공간 봐봐요. 야, 여기서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수우퍼 맞죠? 스텝. 너무 잔망스럽다.
C타입이 다 있어가지고요. 요 앞에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런 장치가 돼 있어요. 자, 도시락 딱! 전기차 도시락에는 뭔가 전자레인지라도 하나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깡통 도시락이 써있네요. 이쪽에서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뭐 특별한 점은 없는데 여기서 딱 정면 모습을 봤을 때 아, 드디어 BM이 바뀌었다. 진짜 BM 설명할 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루프 글라스가 하나로 통짜 유리가 돼가지고요. 위에 공간도 좀 많이 마련해주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게 루프 글라스로 해놓으니까요. 진짜 좀 과하게 넓어요. 마치 앉은 키를 작아 보이게 해주는 마법. 자, 이제 출발 전에 이제 마사지 한번 받으면서 마사지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쪽 버튼 보시면은 이 옆에 저 버튼, 2번 옆에 저 버튼 누르면 이제 마사지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마사지를 딱 받으면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빙! 와, 정말 미래차 탔다. 여러분, 미래차 탔습니다. 이 육중한 차체가요, 이게 합산 마력이 500마력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페달에 한 번에 토크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확 밀어주는 느낌. 스포츠 모드에서 이 BMW의 스포츠성과 전기차의 이 느낌이 합쳐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경쟁 차들은 진짜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꾼 건데 이렇게 용암산 같이 변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피션시 모드는 이제 뭔가 연비 운전, 이거는 이제 기본 모드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 지바겐 있는데 모든 돌에서 저 지바겐보다 요 IX를 보고 있습니다. 와, 음악 어때? 음악 괜찮은데? 그럼 진짜 시트 울린다. 시트가 울려요, 봐.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재들의 센스인가? 제가 이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제 시트는 S클래스처럼 변하긴 했는데 과연 허리가 아플 것이냐 안 아플 것이냐, 여태가 제가 타본 BMW 중에 제일 편합니다. 진짜 확실히 푹신한 맛하고 이 단단한 맛이 동시에 있고요. 그리고 요건 50이라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요. 야, 내 허리가 안 아프다니. 이거 내 요즘 건강해진 건가? 그건 아닌가? 차가 좋아진 거죠. 아, 저는 그대로인 거죠? 네. 저는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 와, 우주선 이륙하는 이 소리. 지금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 화살표와 함께. 와, 여기 그냥 이게 우주선 같은데요? 그죠? BM에서 물건 하나 내놨네요, 진짜. 항상 물건이었던 건 아시죠? 아, 그래요? 이거는 대박칠 것 같아요. 좀 막히는 길을 좀 오늘 뚫고 오면서 좀 오래 차에 타 있었는데 허리가 괜찮다. 가죽 차로 하기에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주행 거리가 오히려 막히는 길 이런 데 가면 500km가 그냥 넘고요. 그리고 아까 가속력 봤죠? 4초대 그냥 탈만합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좀 장점이 진짜 많아요. 단점은 뭐 찾을 게 없는데? 단점은 이제 좀 전기? 전비? 네. 물어보고 싶은데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은 막 주택가에 살거나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죠, 이 차를? 지금 여기에도 트렁크에도 있긴 있는데, 네, 충전 코드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개인 집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충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딱 주차하면 배터리만 딱 갈아 껴서 바로 출발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될 것 같거든요. IX는 진짜 요게 나오면서 다른 차 경쟁 차들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원래 이 시점에서 원래 항상 할인을 좀 얘기했었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EQS를 또 찍게 되는데 진짜 라이벌 차로서, 그거는 세단이고 이건 SUV지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벤츠와 BMW 이 양대 산맥의 전기차들의 대결 너무 궁금합니다. 비교하는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